구두를 넣으려면은 이 기초를 하고 또그 옆에 구들장 받침터 전례용으로 하면은 식은담이라는 것을 이렇게 뺑글로 이렇게 쳐야 되는 것입니다. 한꺼번에 이렇게 그 기초와 식은담을 한꺼번에 친다면은 아주 좋지만은 먼저 벽체를 하고 나중에 이 벽돌을 가지고 이 식은담 그러니까 구들장 받침턱을 방 전체에 쌓아 올린다면은 고래 속에 연기가 벽돌 사이로 통해 가지고 이 벽선으로 해 가지고 가스라든지 연기가 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고래 바닥에서 이 구들장 받침턱을 쌀 때는 한 5cm 정도 줄기초와 띄어가지고 벽돌을 싼 뒤에 그 고래 바닥부터 마른 흙을 채워가지고 구들 놓을 때까지 올라올 때까지 마른 흙을 채워줘야 되고 또 나중에 구들장을 이렇게 벽에 붙이지 말고 한 3cm에서 5cm 정도 띄운 뒤에 그 사이에도 마른 흙을 채워가지고 나중에 방 미장을 하면은 이 고래 속에 연기가 방으로 스며 나오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고 바로 줄기초를 하고 나중에 구들장을 놓을 때 구들장 받침턱을 벽돌로 벽에 붙여서 축조한 뒤에 구들장을 붙인다든지 설사 띄운다 하더라도 놓게 되면은 이 고래 속의 연기가 방 속으로 이렇게 스며 나와가지고 생활하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.